백내장은 무엇을 백내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수정체의 혼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. 우리 눈 안에 수정체는 맑고 투명하게 태어났습니다.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든지 다쳤든지 안 그럼 노화든지 자연 변화, 즉 이제 당뇨가 있다든지 다른 어떤 질환에 의한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.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유든지 수정체의 혼탁을 백내장이라 그럽니다. 제가 모델 아이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백내장을 눈 모델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 각막이고요. 요 눈 속에는 수정체란 부위가 있습니다. 이 수정체가 원래 맑고 투명하게 태어났습니다. 어떠한 이유로 이 수정체의 혼탁을 백내장이라 그러는데, 이분은 중간에 혼탁이 있고요. 이분은 가쪽에 혼탁이 있고요. 이분은 전반적으로 혼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수정체에 이 맑은 수정체에 혼탁이 조금만 있는 것을 백내장이라 그러고, 이 혼탁된 수정체를 없애고 맑은 인공 수정체를 넣는 걸 백내장 수술이라 그럽니다.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초점의 인공 수정체가 있는데,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단초점 수정체와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있습니다. 단초점은 초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멀리나 가까운 거 한 가지 초점밖에 없고요. 다초점은 여러 가지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보이기 때문에 노안 교정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백내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탁된 수정체, 즉 유리창이 뿌옇게 먼지가 묻었습니다. 그래서 유리창을 닦아주거나 새 유리창을 갈아줘서 맑게 보이게 하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.